곰벌레는 그 작은 몸집과는 달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능력을 가진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물곰이라는 귀여운 별칭과 함께 지구 최강 생존자라는 칭호를 얻었죠. 곰벌레의 놀라운 특징. 1. 극한 환경 생존. 곰벌레는 섭씨 150도의 고온에서부터 절대 영도의 가까운 온도까지 그리고 높은 방사능, 진공 상태, 고압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 건조 상태 생존.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몸의 수분을 거의 모두 배출하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공급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재개합니다. 3. 작은 크기. 성체의 크기가 0.1에서 1.5 정도로 매우 작아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긴 역사. 곰벌레는 지구상에 5억 3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 다양한 서식지. 해양, 담수, 육지 등 다양한 환식지에서 서식하며 이끼나 흙 속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곰벌레의 생존 비결. 곰벌레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1. 특수 단백질. 곰벌레는 다른 생물체에는 없는 특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DNA 손상을 막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세포 보호 물질. 극한 환경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을 생성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3. 신진대사 조절. 환경 변화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곰벌레 연구의 중요성. 곰벌레 연구는 생명체의 한계를 탐구하고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우주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